영등포구가 학교폭력 문제 발생 예방과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역 내 18개 동주민센터 기관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6일 영등포구 학교폭력 범죄예방 교실에서 지역 내 18개 동주민센터 기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동주민센터 기관장들이 지문 채취 과학수사와 사격 등을 직접 체험해보며 학교폭력 문제 발생 예방과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랑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 지도 요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활동하시면서 이것 하나에 우리가 마을 만드는데 미래의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도 각 동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편 영등포구 청소년 경찰학교는 지난 9월 8일 신기로 치안센터에 개소했으며 학교폭력 역할극과 경찰 체험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예방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